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이라이스의 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요리는 뭐냐면요, 오늘은 요 생선, 여러분 다 보셨죠? 썸네일 다 아실 겁니다. 요 생선을 가지고 초밥을 한번 해볼게요. 초밥. 생선 이름을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제 킹키입니다. 킹키, 일본어로 하면 이제 킹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금눈돔 있잖아요, 그 킨메다이라는 생선이 있는데 그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예, 일본에서는 이 북해도, 홋카이도에서 밖에 잡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좀 고급 어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뭐 동경이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은 특히 이제 고급집에서만 취급하는 그런 생선이에요. 특히 이제 스시집 같은 데, 이제 좀 비싼 집 같은 데 가야만이 먹을 수 있는 생선인데요. 왜 그러냐면 값이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이 생선이 그렇게 큰 생선은 아니거든요. 이게 좀 작아요. 작은데도 비싸. 키로에 한 6, 7천엔 정도 할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6만원, 7만원. 그래서 싼 생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 500g짜리가 생선이 왔어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보셨죠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저도 가끔 특별한 날, 이런 날은 예, 주문을 해가지고 쓰는 생선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초밥은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오늘은 초밥을 한번 먹어보려고요. 자, 그러면 뚝딱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실까요? 자, 그러면 먼저 비늘을 치겠습니다, 여러분. 비늘. 여기 가시가 엄청, 여기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여기 되게 날카로운 가시가 많이 있어요. 여기 다 가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몇 번 찔렸는지 제가. 아. 야, 이거 간 되게 신선한데, 이거. 와. 간이 되게 신선합니다, 이거. 이거는 데쳐가지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손질이 다 끝났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전신 다 아브라예요, 아브라. 기름. 그래서 생선이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만져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런 식으로. 살이. 살이 그리고 누르면은 일반적인 흰살 생선보다는 되게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 전달이 되려나? 보세요. 이거 머리는 빨간 우럭 같아요. 우럭. 이런 식으로. 요거는 빼놓을게요. 오늘은 요거 다루지 않을게요. 요거는 조림으로 따로 가게에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 보이세요 여러분? 기름, 이 반짝거리는 게 다 기름입니다. 전신 기름. 우와. 아브라. 아브라. 아브라, 아브라, 아브라. 요것도 따로 국물 요리나 이런 데 쓰겠습니다. 요거 아주 귀한 거니까요, 이런 거, 아브라. 자, 그럼 요거는 생략.
그리고 여기 뼈가 있거든요. 왜 뼈 있잖아요. 생선 이렇게 보시면은 뼈 요거 빼줄게요. 어, 아 불어. 자, 그럼 여러분 초밥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밥 밥은 이렇게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벌써 시간상. 예, 요거는 제 초밥 영상 있죠.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먼저 봐주세요.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 초밥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레시피는 어디까지나 그냥 제가 하는 레시피고요. 아마 유튜브 영상 중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신 그 초밥 장인분들이 많이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레시피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걸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한번 자신의 입맛에 맞는 거 찾아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머릿속이 끝났는데 제가 멍청한 게 원래 이거 아부리 하려고 그랬어요. 준비해놨는데 이걸 여기다 놔버렸네. 자, 그럼 다시 아부리. 아 진짜. 그리고 얘는 요즘 칼집을 좀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말리니까. 말리네, 이게. 아, 진짜. 오늘 실패 연속이나 아주 그냥.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아까 간 있잖아요, 여러분, 간. 그걸 삶아가지고 이렇게 채 걸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장에다 섞어 놓거든요. 요거는 시간당 이제 안 올렸는데 혹시나 요거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그 예전에 그 쥐치 영상 올린 거 있어요. 그거 링크 깔아 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나와요. 예,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서 먹어볼게요. 한 세 개만. 그 네 개 있으면은 파 송송 살짝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색깔이. 자, 그리고 요거 생강 원래 초절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요거 락교 다음에 만들어야겠다. 락교 초절임 뭘로 해야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젓갈 빼. 젓갈 빼. 젓가락. 오늘은 그냥 손으로 먹을게요, 손으로. 손으로 먹어야 되겠다. 이 아브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미치겠네, 진짜. 아, 해서 봐. 하나 더. 야, 진짜 봐. 야, 진짜 죽인다, 죽여. 야, 누가 만들었어. 그리고 요거를 소금에다 먹을게요. 소금. 소금에다가도 좋아요. 이런 건 또 기름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 야, 소금도 죽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더 이 생선의 아브라 있죠? 기름이 더 확 느껴져. 간장보다는. 자, 그럼 소금하고 간장 먹어봤으니까. 아, 그럴 수가. 젓가락 있어야 되겠다. 얘는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쟤는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아, 입가심. 아. 아, 얘는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 요거. 이대로. 아. 야, 진짜 감동. 너무 감동했어, 지금. 야. 다시 한번 요거. 가겠습니다. 야, 일단 먹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먹어야 되겠어. 이게 너무 감탄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 일단 제가 먹고 난 다음에 얘기할게요. 야, 진짜. 아, 이게 비싼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한 점. 진짜 굿입니다, 굿. 굿이 한 10개 나와요. 아. 예,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요거 감동이에요, 감동. 저도 이렇게 초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은 건 처음인데, 그리고 아까 그 간 소스 있잖아요. 간으로 만든 간장. 그것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제가 요거는. 야, 비린맛도 하나도 안 나고요. 역시 신선해서 그런지. 야,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간장, 소금, 그 다음에 그 간. 이게 세 가지가 조금씩 다 다른 게 다 맛있어요. 그리고 생선 자체가 아브라 기름이 많기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더해주면 이제 소금은 더 스트레이트로 그 아브라 기름을 확 느끼고, 그 다음에 간장 같은 경우는 그 약간 그 기름기를 좀 잡아주면서 그 생선의 맛을 더 이렇게 꽉 조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간, 요거는 또 아우 감동이에요. 요거는 진한 맛이 한층 더 그 생선을 또 살려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샤리라는 그 초밥 있잖아요. 그 밥하고 간하고 또 이게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진짜 이게 의외로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제가 살짝 토치를 했잖아요. 그 아브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토치를 해가지고 아브리를 해가지고 먹는 게 그 뭐랄까 살이 조금 더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리 할 때 보셨겠지만 살이 이렇게 조금 쪼여들면서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살짝 그렇게 식감을 살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눈동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브리를 하면은 맛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생선 들어오면은 또 다른 요리 아니면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